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시간.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 중에 가장 우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세포를 노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는 세포에게 가장 해로운 물질은 알고 보니까 활성산소, 유해산소들. 그러므로 그 유해산소,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방지시키는 물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SOD라는 물질,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마다 다 넣어놔가지고 그것을 생기를 주셔서 켜면 활성산소를 분해시켜서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게 돼 있고, 만약에 우리가 기가 막혀서 또는 속이 상해서 그런 부정적인 영적 에너지의 영향으로 그 SOD 유전자가 꺼진다면 우리의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그 SOD와 같은 산화방지 물질을 무한정 공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그런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각종 뭐예요? 식물성 음식이 가장 우리 건강에 유익한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의 뉴스타트 음식 건강식의 주류는 무엇이다? 식물성 음식이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기억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하고 그래?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식물성 음식에는 단백질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심지어는 의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비타민 C 같이 아주 좋은,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도 많이 섭취하면,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어떻게 된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더러 해로워진다. 그래서 비타민C가 그렇게 대유행을 하다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가지고 뭐 약국에 비타민C 사러 가면 그게 다 팔려가지고 웃고 뭐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와서 뉴스타트 강의를 해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비타민C 먹는다고 정신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식물성 음식, 산화방지 물질이 듬뿍 들어있는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비타민C는 물론 먹어. 식물치고 비타민C가 없는 식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각 식물의 독특한 색소도 취할 수 있는데, 비타민C 알약만 먹게 되면 다른 그 색소로 구성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은 섭취도 못하게 된다.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거 아무리 좋지 좋은 거를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게 돼 있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신문 기사에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였구만요. 이야, 벌써 20년이 넘었네. 그게 이제 비타민 C가 너무 많으면 뭐예요? 암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신문 기사가 나와서 뚝 끝났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얘기는 그렇고 이제 단백질. 단백질은 우리가 말하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는 항상 우리 몸 안에서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뭐가 좋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좋다. 그래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 고단백 식사를 하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 뭐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네,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포들은 이 균형, 세포들에게는 이 균형,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깨지면, 예를 들어서 지방이나 단백질이 너무 과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아주 세포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세포들에게 가장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는 영양소, 3대 영양소 중에 가장 세포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뭐냐면 그 탄수화물입니다. 꼭 우리 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이 건물 유지비에 제일 많이 들어간 비용이 에너지 비용입니다. 네. 전기, 가스, 뭐, 기름, 네.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왕창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음식값. 네. 그것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이 건축 자재의 그런 비용이고, 그 뭐 건축 자재야 얼마 듭니까? 필요할 때마다 사서 쓰는데. 그러나 이 에너지 비용은 항상, 비용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그렇고, 그래서 탄수화물, 이 에너지 비용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은 여러분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당분이 되고 당분은 어디로 가야 돼? 당분은 세포로 가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야 돼? 미토콘드리아에. 왜? 거기에 가서 연소가 돼야지. 그래서 연소가 돼서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그렇게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70%는 탄수화물로 섭취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단백질은 15%, 지방도 15%. 그러면 딱 균형이 맞아요. 이럴 때 여러분의 세포가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해요. 그런데 자, 탄수화물이 50%다. 단백질이 25%다. 지방도 25%다. 이러면 여러분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 에너지를 좀 활발하게, 예?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탄수화물이 적게 와도 이 적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이 돼. 그런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한우집에 가서 고기 좀 구워 먹자. 그러면 가서 고기는 뭐 거기에 탄수화물 하나도 없어. 고기에. 그리고 50%는 단백질이고 나머지 50%는 지방이에요. 특히 마블링이 잘 된 마블링 그게 다 지방 아니에요. 그렇죠? 탄수화물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고기만 자꾸 집어 먹으면 세포들은 죽을 지경이요. 왜? 탄수화물이 70%를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고기 실컷 먹고, 다른 음식 들어갈 데가 없어, 이제. 막, 그래도 섭섭하니까 된장찌개에다가, 밥 한 그릇. 그거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가 국수 같은 거 찔끔 먹고. 이거 완전히, 3대 영양소의 구성 비율,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식사를 계속하면 세포가 이 공기 중에 나쁜 물질, 발암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쉽게, 암세포로 돼버리자, 아직.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 건강식을 할 때는 이런 비율로 나갑니다. 그러면 뉴스타트 음식 우리가 먹는데 단백질이 있느냐? 쌀도 단백질이 약 8% 내지 9%가 단백질이에요. 비교적 적은 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밀, 빵을 먹는다, 국수를 먹는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이 14%예요. 그럼 뭐, 그러니까 이제 밀은 찰지잖아. 그렇죠? 그 이제 단백질이 쌀보다 많아서 그래요. 쌀은 단백질이 밀보다 낮으니까 이 찰기가 없어서 국수니 이런 빵 만들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콩은 25%예요. 와, 단백질 많죠. 그래서, 쌀에 8% 내지 9%, 그 다음에 그 밥에다가 콩이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쌀 9%에 콩, 25% 해가 적당히 섞으면 평균 몇 프로가 나오겠어? 15% 나오죠. 채식한다고 단백질 부족한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심지어는 사과에도 1% 내지. 다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그건 정말 모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필수 아미노산이 어쩌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것도 다 틀린 얘기야. 다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건강식 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할 리는 없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간간이 뭐가 땡겨.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계란. 옛날에는 계란도 그 계란 노른자 위가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난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계란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근데 계란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이 돼가지고 희한하게 계란소 노른자의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아직도 그 이유는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그 다른 육류 종류에 있는 콜레스테롤보다 질이 좋은지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섭취를 해도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 양을 잘 올리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계란 저는 워낙 계란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아이쿠 잘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란을 대략 일주일에 한 서너 개씩 그렇게 매일 먹는 거는 조금 깨름칙하고 그래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먹고 또 기린처럼 뭔가 동물성 음식이 너무너무 땡긴다. 그럴 때는 어떻게? 가끔씩 기린이 가끔씩 뼈도 먹듯이. 원숭이들이 식물성 음식밖에 안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침팬지들은 어떤 때는 갑자기 단체적으로 여러분 이 짐승을 사냥을 해서 단체로 막 달려 들어가죠. 그래서 고기를 나눠 먹고 그런데요. 뭔가 필요할 때.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게 National Geographic라는 잡지 아주 특집 기사로 난 건데 원숭이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 과일 이런 거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잔지바르라는 아프리카 섬에 있는 원숭이 중에 이런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제 얘들도 주로 잎사귀를 많이 먹고 사는데 이런 머캄바라는 잎사귀인데 머캄바 잎사귀인데 이 머캄바 잎사귀만 이 원숭이들이 먹으면, 희한하게, 그 먹고 난 뒤에, 이 머캄바 잎사귀는 잘 안 먹는데, 이 원숭이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다가,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한 번씩 먹는데, 요것만 먹고 나면 아주 이상한 짓을 한대요. 먹고 나면, 원주민들이 산 밑에 사는데, 그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쪼가리들을 주워서 이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참 묘하다. 어떻게 숯을 먹? 이 원숭이들 숯 안 먹어. 그런데 뭐 감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숯을 먹어.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저기 우리 숯 덩어리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간장 이런 거 담글 때 숯 덩어리 넣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예. 네, 예를 들어서, 메주를 써서, 메주를 어떻게 한 거예요? 띄웠잖아. 띄었다는 거, 뭐 키웠다는 거요? 곰팽이. 그럼 이제 곰팽이들이 자라면서, 그 나중에 이제 한 3, 4개월 지나면 그 매주가 곰팽이 덩어리가 돼.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금물에 끓이면 그게 간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곰팽이들이 생산하는 물질에 나쁜 물질들이 많아요. 그 중에 아브라 독소라는 독소가 아주 나쁜 발암 물질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뭐 간장 이런 걸 내놓기를 좀 꺼려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간을 해도
간장은 아주 작게 쓰고 소금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곰팡이가 생산해내는 독소예요. 그래서 수치를 여기다 넣어놓으면 그런 독소들을 수치 흡수해요. 우리 조상님들도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은 아브라독소라는 독소가 생긴다는 것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것처럼 원숭이들도 수쳐 먹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머큰바 잎사귀에 어떤 독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잎사귀들을 수거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은 모르죠. 머큰바 잎사귀에 독소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이 원숭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먹고 싶은 그 수치 땡기게 하는 그 물질을 생산해내면 원숭이들이 기린이 뼈를 먹듯이 뼈 안 먹는 기린이 가끔씩 그렇게 뼈를 먹듯이 숯 안 먹는 원숭이들이 그렇게 숯을 먹는 거 그런 거를 봐도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도 원숭이들 숯을 먹일 리가 없어. 또 머큰바 잎사귀가 땡기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기로 유전자들을 놀랍게 조절해주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강한 식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입맛, 나의 식생활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균형지게 그렇게 먹게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가 났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이 뭐예요? 땡겨. 그래서 그렇게 다 영적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이런 식으로 잡수면 이 균형은 70%, 15%, 15% 균형은 자연적으로 딱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식생활은 채소,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한 음식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견과류 있죠.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많아요.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래서 이 3대 영양소,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음식이다. 라는 말은 그건 옛날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해야지 뭐 그렇게 아는 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 하는 게 나는 잘 모른다는 바보 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채식이 건강식인 이유. 첫째, 활성산소 때문이다. 둘째, 산화방지 물질 때문에, 둘째는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섬유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섬유질. 식이섬유라고도 부릅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은 무슨 영양소는 아닌데, 현미를 먹으면 섬유질이 풍부해. 그러나 백미에는 섬유질이 없어요. 모든 과일, 사과, 뭐 복숭아, 뭐 이런 모든 과일은 섬유질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섬유질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예? 접시 씻어야 돼. 그때 이제 세제를 이렇게 스펀지에 뿌려서, 그렇죠? 찍찍해서 하면, 스펀지가 세제를 확 품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예? 씻겨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고 또 이제 싹. 이 식이섬유가 꼭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장, 벽을 청소를 해. 장벽을 청소를 잘 해줘. 그래서 장벽에 이 찌꺼기가 많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장 청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섬유질이 없는 동물성 음식을 자꾸 먹으면 장 청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찌꺼기가 장 속에 많이 남아서 장 그 틈새마다 많이 끼어가지고 이게 나쁜 박테리아들이 많이 자라게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식이섬유가 있어야 장 청소를 어느 정도 깨끗이 하고 그 장내 세균이 좋은 장내 세균들이 잘 자라는 환경이 돼요. 그런데 찌꺼기 동물성 음식 육식만 자꾸 하고 그러면 이 장 청소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찌꺼기 많으면 나쁜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세균들이 배설해내는 나쁜 물질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담즙, 담낭에서,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하고 합해가지고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면 담즙이, 육류는 기름기가 많으니까 그 기름기 많은 육류를 소화하는데 담즙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에서 담즙을 우리 채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몇 배로 더 많이 생산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기가 우리가 이제 불고기를 먹는다, 갈비를 뜯는다 그러면 기름기 많이 들어가니까 간이 막 열심히 담즙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소화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이제 담즙이, 남아 돌아간 담즙이 많겠죠. 그 담즙, 남아 돌아간 담즙과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생산해낸 나쁜 물질들이 합해가지고,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대장암, 그 다음에 직장암, 그 다음에 여자들 쪽에 가면 난소암, 남자들에게는 전립선암, 이런 암이 많이 생기도록 해요. 유방암도 그렇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섬유질이 필요해요. 필요해. 그래서,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음식을 주식으로 할 때,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자, 채식을 해야 되는 세 가지 중대한 이유. 첫째, 산화방지 물질이 필요하다. 둘째,
3대 영양소의 균형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식이섬유가 필요하다. 동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란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자, 절대 과식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꼭꼭 뭐예요? 잘 씹어서 먹을 것. 씹는 거를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빨리 먹고 먹으러 넘어가는지. 아이고, 또 별로 안 씹었구나. 잘 씹어서 먹을 것. 그 다음에, 간식을 하지 말 것. 아시겠죠? 간식을 하지 말고. 간식을 하면, 여러분, 소화기가 쉴 수가 없어요. 이제 음식이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7시 반에 했다. 그러면, 이제, 이제 8시에 식사가 끝났다. 그러면 9시 정도 되면, 위장에서 어떻게? 끝났어. 끝나서 장으로 음식물이 다 내려가고, 위장은 좀, 어떻게, 쉬어야 돼요. 휴식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한 10시쯤 뭐예요? 군것질을 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이 신경질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온 소화기관이 다시 재가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밤에 간식을 하면 너무너무 나빠. 아시겠죠? 저녁 식사를 했으면 그걸로서 끝나야 돼요. 정 그래도 뭐가 땡긴다고 하면 그냥 과일 정도로, 여름철이면 뭐 수박, 뭐 그냥 뭐, 오렌지, 뭐, 이런 거. 아주, 소화시키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는 거. 그냥, 그런 것만 잠깐 하시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간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야식이란 걸 하잖아요. 이게 참 나빠요. 왜 그러냐면 야식을 하면 이제 밤늦게 뭐 한 11시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제 자면 내 뇌는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위장은 뭐예요?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아요. 그래서 위장이, 에이, 좀 쉴라 그랬더니 또 일 시키네. 그래서 이제 막 하면, 이 뇌가 완전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꿈자리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꿈들이 꾸이고, 그러면 내가, 진짜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아주, 그, 야식은 정말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원숭이들이 숯을 먹거나 또 기린이 뭐요 뼈를 먹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 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이제 안 먹고 싶던 것이 갑자기 먹고 싶고 이제 이런데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참 좋은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이제 LA에서 살아, 부부가 사는데, 그 당시 뭐, 대우에 이제 뭐, 뭐라 그래요? 주재원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거를 하던 사람이, 그 남편이, 멕시코 시티로 이제 출장을 갔대. 가가지고, 거기는 물이 너무너무 나쁜 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물 아차 잘못 마시면 이제 배탈이 왕창 나는데, 그 남편이 그 배탈이 나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사만 하다가 호텔에서 추워져가지고 일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LA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설사도 멈추고 그랬는데, 자꾸 너무 피곤한 거야. 피곤하고, 근육이 자꾸 이렇게 경련이 가끔씩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뭐 엑스레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피검사에도 뭐 이상이 없어. 그 이상하다. 설사 후유증인가. 그러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제 서울대학 출신이야. 근데 고향은, 강원도, 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다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대우에 입사하고, 이제 그 주재원, 주재원 뭐라 그래요? 뭐, 주재원장이라 그러나?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잘 살게 됐는데, 이 남편이, 제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누라 보고, 여보, 당신 이거하고 이거는 절대 내 밥상 위에 올리지 마. 한 게 있는데 뭐겠어? 강냉이하고 감자. 왜? 지긋지긋하게 뭐 그것만 먹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강냉이 보기도 싫고, 감자 뭐 지긋지긋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그래서 어떤 문제로 그렇게 그 사람처럼 설사를 많이 하면, 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전해질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런 게 많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마그네슘 성분이 있어. 이 마그네슘 성분은 부족해지기가 참 드물어요. 전체로 마그네슘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 마그네슘 성분이 제일 많은 음식이 뭐냐? 그게 바로 감자하고 강냉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남편은 감자, 강냉이를 수년 동안 뭐요? 안 먹었으니까 아마 설사하면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졌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평소에 마그네슘 섭취가 충분하지 못하고 있는 판에, 설사를 막 해서 몸에 있던 마그네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거거든. 그리고 그때는 일반 병원에서 마그네슘 검사를 안 했어요. 피검사. 왜? 마그네슘 부족한 경우는 너무너무나 뭐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어. 근데 마그네슘 검사를 안 했으니까 다른 검사는 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자꾸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가끔가다 근육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나듯이, 그게 무엇 때문이냐 몰랐는데, 여러분,
그때 이 남편의 지금 마그네슘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남편,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강냉이나 감자를 먹으라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죠. 그랬는데, 이 남편이, 나 강냉이 먹고 싶다, 감자 먹고 싶다는 말은 마누라한테 안 하는 거야. 왜? 남자들이 그런 게 있다고. 남아 이런 중청검. 한 번 안 먹는다 가면 뭐요? 안 먹어. 갑자기 또, 여보, 강냉이가 땡겨. 그러면, 여자들은 그거 정상이야. 그렇죠? 뭐, 먹는다 그랬다가, 안 먹는다 그랬다가, 뭐, 오락가락, 뭐,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근데 남자들은 한 번 탁 선언을 해놓으면 권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권위 잡는다고 마누라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남편에게 감자를 좀 먹여야 되겠는데, 옥수수를 좀 먹여야 되겠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쓸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마누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마누라는 남편 와이셔츠를 데리면서 참 행복했어. 우리는 참 행복한 부부야. 나는 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제 참 옷을 데리고 있는데, 갑자기, 냉장고 안에 충분히 먹을 거 충분히 있는데, 오늘 저녁 식사거리 다 있는데, 갑자기 슈퍼에 가야 된다,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나. 충분히 있는데 오늘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안 가도 되면 안 가요. 그렇죠? 그 여자는 안 가도 되는데도 가는 게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 와이프가 슈퍼에 간 거야. 근데 그날따라, 뭐예요? 옥수수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세일이래. 예. 근데 그 옥수수가 참 좋은 옥수수야. 그래서 그 여자가 탁 보는데, 이거 사봐야 우리 남편은 뭐요? 안 먹는다. 라는 걸 이 여자는 알죠. 그런데 여자들 마음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오늘은 먹을 거 같다. 남자들은 그런 생각이 잘 안 해요. 안 먹어, 그 사람은. 그려버려. 근데 하나님이 아마 그 부인한테 오늘은 먹을 거야. 사. 그랬다. 그래서 그거를 옥수수 사와서, 우리 남편이 오랫동안 옥수수를 뭐요? 안 먹었는데 오늘은 어쩐지 자기 예감에 뭐요? 먹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그 남편 옥수수 좀 먹이려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보, 정확하게 몇 시에 퇴근해? 그러면 이제, 해서, 그, 탁, 옥수수, 남편이 집에 탁 도착하면 뭐예요? 따끈따끈한 옥수수를 탁 내놓으려고, 이 부인이 탁, 시간 맞춰가지고 탁 올렸어. 근데 이제, 남편이, 왜 그래? 왜 퇴근 시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냥 와보면 알아. 그랬어.
그때 남편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차를 몰고 오는데 오늘은 진짜 옥수수가 먹고 싶어. 오늘은 아무리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도 어떻게 항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오늘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내일 장 볼 때 옥수수 좀 사오라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탁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탁 도착해가지고 이제 차고에 차를 주차를 탁 하고 이제 그 미국 집들은 차고하고 부엌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차고에서 문 탁 열면 그게 워셔 드라이어 예 세탁기가 있고 세탁기 지나가면 부엌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고에서 집에 들어간 문을 탁 여니까 옥수수 향기가 팍 나는 거야. 그래서 뭐 이 남편이 여보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나 오늘 옥수수 먹고 싶다고 지난 며칠 동안 먹고 싶었는데 내가 나는 옥수수 절대 안 먹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항복하고 옥수수 내일 좀 먹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은 오늘 알았어? 그래서 부인이 내가 당신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는데 어쩐지 아니 오늘 저녁에 먹을 거 다른 반찬 할 거 다 있는데도 왠지 슈퍼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갔더니 옥수수가 세일이고 그래서 얘기를 다 해줬어. 오늘은 내가 이 옥수수를 쪄놓으면 당신이 먹을 것 같다라는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니까 그 두 부부가 강의 다 듣고 끝나서 남아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경우.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소위 뭐라는 거예요? 이심, 전심, 예, 텔레파시, 예, 라고 그래요. 그게 영적 에너지가 하는 일이야. 나의 마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 보고 오늘 슈퍼에 가봐라, 라고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그 남편에게 뭐예요? 옥수수 이제 먹겠다고 고백하라는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딱 동시에 이심, 전심시켜가지고 우리가 뭐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죠. 아, 당신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뭐예요? 통해. 우리는 사랑하나 봐. 그거는 사랑할 때만 이심전심이 됩니다. 아시겠죠? 부인이 와이셔츠를 때리면서, 에이, 지겨워 죽겠네. 이 사람 와이셔츠 왜 이렇게 더럽게 입어? 이 남편은 못 살겠네. 그러면 슈퍼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맛있는 식사 대접도 하기도 싫고. 그래서 무슨 핑계를 대도 남편 보고 뭐요? 당신 바깥에서 먹고 들어올 수 없어? 탁 그래 버려. 이심전심은
사랑이 사랑으로 흘러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두 부부를 그 이제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로 자 이런 거 보니까 다 원숭이나 기린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이 원숭이에게 먹한바 잎사귀에 들어있는 독소를 해독하도록 수철 먹게 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원숭이들은 자기들 몰라. 독이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기린들도 자기들이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한지 안 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인칼슘 성분이 풍부히 들어있는 뼈를 먹고 싶도록 생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게 해서 이상하게 뼈가 오늘 땡기네.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요. 그게 돌보심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서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 어떤 자꾸 방법, 우리는 사랑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자꾸 무슨 기술, 방법, 어떤 약, 뭐 좋은 거,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영적 에너지가 넣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런 부정적 에너지를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유전자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어떤 문학적인 느낌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사랑이란 것은 위대한 힘이야. 위대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정말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외할머니 사랑을 생각하면 이 손자, 80난 손자의 유전자가 오늘도 켜지게 하고 그래서 내 유전자를 더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디 사랑의 사랑에다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뉴스타트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